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와 휴전 협상에 이스라엘 대표단을 보내는 걸 승인했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졌던 휴전 협상이 풀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어둠을 뚫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잠시 뒤 마을 사람들이 부상당한 어른과 아이를 황급히 구급차로 옮깁니다. 현지 시간 3일 밤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가자 지구의 한 학교 건물에 떨어져 최소 5명이 숨졌습니다. 다음 날에도 인근 시장에 공습이 이뤄지며 여성 한 명이 숨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측의 휴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며 가자 지구 민간인 피해는 늘어만 가고 있는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현지 시간 4일 하마스와의 협상을 위해 대표단 파견을 승인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말 이스라엘이 하마스 측에 휴전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양측이 한 달 넘게 접점을 찾지 못하다가 최근 하마스 측이 새로운 휴전안을 전달해오자 협상 대표단을 파견한 겁니다. 다만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 목표가 달성돼야 전쟁이 끝날 것이란 기존 입장을 대표단에 재차 확인시킨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협상단의 한 소식통은 하마스가 전달해온 휴전안에는 매우 중대한 돌파구가 포함돼 있다며 실행 가능성이 있는 제안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도 휴전 방안 등을 논의했는데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도 휴전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중대한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착됐던 휴전 협상이 성사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SBS 안상우입니다.